네, 이렇게 10대 투자 뉴스들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종목별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동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위기가 좋은 LG 화학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협상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계속 주가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오늘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리포트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투자 의견은 보류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뭐 테슬라 협상 진행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서 그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이제 직접적인 좀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뭐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뭐 가장 많은 지금 공급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가장 최대 수혜주가 바로 이제 LG 화학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시장에서 분석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좀 2차 전지 성장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좀 측면이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좀 주가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영역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급하게 그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조정 시 주가 조정 시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LG화학과 더불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단기 급등은 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LG 생명과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네요. 2분기에서 연속 호실적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생명과학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단기적인 모멘텀이 지금 워낙에 좋은 만큼 좀 단기적인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약한 7만 원 정도 선으로 좀 잡으시면서 단기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뭐 3분기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에 이제 기술료라든지 제품 믹스 개선과 함께 환율이 좀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좀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3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이제 4분기까지도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LG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코스타리카와 그 인도에서 이제 그 제미글로 수출이 이제 개시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그 필러라든지 제미글로 뭐 유펜타 기반으로 이제 투자 회수기에 좀 진입하는 그런 좀 상황이 이제 도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중장기 그런 좀 성장성에 대한 좀 모멘텀은 꾸준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좀 등락이 좀 심한 만큼 우선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인 좀 접근을 조금만 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봐도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접근으로 목표가 7만 원 라인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미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호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면서 3분기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 지금 말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주가 조작 관련한 그런 좀 이슈도 있었었고요. 지금 세무조사 뭐 추징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그동안에 좀 크게 좀 상승한 바도 있는 가격적인 부담도 있는 상황인 만큼 투자 의견은 좀 보류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파이프라인 그 임상 성공에 따라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좀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좀 상황이고요. 뭐 기업 가치가 꾸준하게 좀 상승할 가능성은 좀 매우 좀 높은 시점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러한 좀 기대감이 주가에는 좀 선반영이 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좀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세무조사 추징금에 따라서 추징금이 좀 예상보다 좀큰 규모로 좀 나오면서 이에 따른 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보다는 이제 3분기 이제 그 중소형주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는 11월 중순 이후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까지 출회가 되면서 오늘 주가 반대로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부 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고요. 11월 후반대를 좀 기대해 보고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메리츠 투자증권의 프라임 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특히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시내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드렸고요. 그 얘기를 하는 중간에 역시 실적 얘기도 나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U+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1,7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4% 감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통신업 중에서는 SK텔레콤이나 KT가 좀 양호한 실적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LG U+는 좀 부진할 것이다.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영업이익 소폭 줄어드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 올해 그리고 연말이 되면 될수록 이 배당주에 대한 매력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업 종 흔들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실적 얘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더 발빠르고 핫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